김기수, 비밀 유지 30 남자, 과거의 이야기. 유튜브 뷰티 크리에이터 방송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는 김기수가 여러가지 악플들로 인한 심경골이 화제가 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유튜브 메이크업 스트리밍을 진행한 김기수는 남성으로서는 독특한 화장법으로 트랜스젠더가 아니냐, 성정체성이 의심된다라는 논란이 많았다. 2010년 김기수는 남성 작곡가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었다. 당시 그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게 힘들었다라며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금기시하는 죄악 중 하나이다. 김기수는 동성 성추행으로 인해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무죄로 판결나 모든 사건을 일축시켰다. 이어 그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협박과 공갈로 불신까지 깊어져 대인기피증까지 앓았다고 한다. 김기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무죄를 받은 후에도 나에 대한 악플이 끝이 없더라, 비난하는 기사도 여전히 많았다라며, 일부는 트랜스젠더가 아니냐는 의혹이 많은데 확실히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개그맨 김기수는 가톨릭 신자이며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을 향한 악플러들에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모두 잊겠다고 말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이 될 몸은 10원짜리 반스만 입어도 된대요. 그런데 제가 준비가 안 됐었다면 반짝하고 끝났겠죠. 30년 동안 얼굴에 차곡차곡 쌓은 꿀팁이 이제서 빛을 보게 됐다. 고 김기수가 환하게 웃었다. 흰 셔츠에 보라색 슈트, 연분홍 립스틱을 바른 남자는 겨울 햇살 아래 화사했다. 얼굴도 팔도 다리도 심지어 반지를 낀 손가락마저 길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내가 연탄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에게서 꿈을 이룬 관록의 댄서 혹은 산전수전 다 겪고 모두를 용서해버린 철든 오페라 가수 같은 분위기가 났다. 만남은 그의 책 김기수의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 를 낸 출판사 김영사의 북촌 한우극작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SBS 제작팀과 출간 기자 간담회를 끝낸 후 불이 나게 이곳으로 달려온다. 통창 밖 한옥의 검은 처마 위로 서서히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조선 양반 동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이 컬러풀한 남자는 약간 들떠 보였다. 한물간 개그맨으로 중국에서 DJ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때가 겨우 1년여 전이 아니던가. 2017년 한 해 그가 속한 미디어 세상은 놀랄만한 변화를 겪었다. K-뷰티가 화제가 되며 미국과 중국, 동남아에서 한국 화장품 실크로드가 열렸다. 백인이든 황인이든 피부색을 초월한 적극적인 뷰티 유저들이 한국 제품과 메이크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원했다. 재능 있는 뷰티 유튜버들이 산업과 소비자를 잇는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점잔 빼던 남성들도 그루밍족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 열기에 합류했다. 김기수는 어쩌다 우연히 뷰티 한류와 개인 유튜브 시장의 폭발 지점 한가운데 서 있게 됐다. 그 자신, 단지 성형 루머에 맞서기 위해
3개월 속성으로 배운 컴퓨터 기술로 화장 동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네티즌이 그의 메시지를 새로운 뷰티 버라이어티 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의 어머니 말 맞다나 될 놈은 10원짜리 반스만 입어도 된다고. 10대 꼬마 시절부터 다락방에 숨어 화장하던 그의 열정이 40이 넘어 이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을까? 현재 김기수의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2만 명, SBS 모바일에서 제작 유통되는 김기수의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 의누적 조회 수는 1억 명이 넘었다.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 는 책으로 나왔으며 그는 곧 자신의 이름을 건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한다. 하루에 2시간도 재 못 잔다는 말이 엄살이 아닌 듯했다. 오랫동안 매거진 에디터로 패션 동네에서 살았던 나조차 화장하는 남자가 어색한데 그는 자신을 표현하는 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지지하는 팬들 덕분이라고 했다.